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이 16장이 마태복음 전체 28장 속에서 삼봉오리에 해당하는 이 절정의 부분이에요. 베드로의 고백도 16장에 담아져 있죠. 그래서 16장은 하이라이트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일기 예보 이 기상 상황을 유비하셔서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스킵하고 지나간 15장의 끝부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자,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좀 보십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죠. 지난주 7부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웠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매우 치열한 예수님과의 한판 승부가 있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여인의 너무도 절박하고 간절한 딸의 치유에 대한 요구에 아주 낯선 모습을 보이셨어요. 나는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아주 낯선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이 물러서지 않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 더더욱 가혹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여자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더 바짝 달려듭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예수님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져요. 예,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래서 호칭이 주인으로 바뀌죠. 주여에서 주인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신 말이 옳지만 개들도 이제 자기가 개로 정의된 거예요. 스스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붓으로 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저는 줬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손을 들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쪽으로 돌아오셨죠? 자, 29절을 보세요.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항상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다는 말은 통치의 시작, 경영의 시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몰려들어요. 근데 그 무리의 면면을 좀 보십시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그런 유사한 인생의 부류들을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히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요. 다 정상적으로 되돌려놔요. 회복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나 했어요. 이런 예언이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 표적의 성취, 표적은 어디까지나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 속에서 실제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기적 자체로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고 펼치시는 이분이 구약에 오리라 예언되었던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적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의 원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35장을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든 이 불행한 인상 군상들의 모든 면면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토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사흘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초 실력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흘을 4일로 이해를 하고 살았던 잠깐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서 사흘은 3일을 얘기합니다. 3일. 또 저같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사흘. 사흘임에, 그러니까 이들은 사흘 동안 어떤 상태였어요? 텅 빈 들판에서 먹을 것 없이 그냥 팽개쳐진 이런 상태로 기가 막힌 절망스러운 상태로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노라. 모든 구원과 은혜의 시작은 우리의 불쌍히 여길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분의 긍휼하심에서 기초가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상태가 구원의 은혜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은혜의 출발점은 그분이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줄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근거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서서 은혜가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자, 그런데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는 굶겨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굶겨 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 3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네, 이 제자들은 장차 교회의 모형일 텐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역사 다음에 등장하는 칠병이어의 역사예요. 근데 사실상 형태는 살짝 달리 등장할지라도 본질은 같아요. 말하자면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빈들에 스스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가를 설명했다면 오늘 이 사건은 사흘 동안 빈들에 버려진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실상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연결선상에서 담아져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기는 4,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어린이 여자는 제외한 숫자만 4,000명이에요.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 이 지역이 사실 세월이 워낙 흘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누다 보면 방금 설명드린 이 두 건의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맥락이 맞닿아지는가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겁니다. 자, 16장 1절로 건너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절인데 1절만 해도 담아진 신앙적 신학적 담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단어 하나하나를, 그래서 오늘 본문이 4절밖에 잡혀 있질 않아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 전 독자나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은 이 1절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려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2000년 후에 워낙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별 고민 없이 그냥 읽을 수 있을 텐데,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은 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시대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좀 들어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연대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상극이에요. 건건히 싸우고 부딪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이제 신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학부터 다 달라요. 자, 바리새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하다, 나누다 그 뜻이에요. 이들이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집단이 되었는가 하면 헬레니즘의 문명권 가운데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방 문화가 유대 사회에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는 그들의 순수했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섞여지고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돼가는 우리 다 매몰돼 죽겠다 싶어서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이름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겠죠? 바리새라는 자체가 불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니까,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가 제사장 직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사장만큼은 성별된 고룩한 삶을 살자. 자, 본 의도가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은 출발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종교적으로 과열이 되고 종교적 열심이 더해지다 보니까 구분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회에 통념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은 죄인, 거기에 해당해서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장애인들, 장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통념으로 죄인으로 규정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여지없이 말씀으로 박살낸 책이 사실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부류들이 장기, 장애인, 세리, 유독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 정결법, 뭐 각가지 식사법 이런 것을 목숨처럼 전통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잣대를 만들어서 앞불사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그 전통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통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말씀이에요. 이런 신학적인 근본적 우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이 대제사장 일설에는 사독계열의 가문에서 출발된 귀족 출신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귀족 출신들인 것만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핸디캡과 약점이 뭐냐 하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호응이 없어요.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 특징이 기적, 초자연, 초월 이런 거 일체 믿질 않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바다가 갈라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 아예 이들의 신학 안에는 내세라는 개념이 담아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봅시다. 이들이 부활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대명천지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신학적 차이서부터 도저히 함께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타깃으로 연대를 이루어서 찾아온 게 오늘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도 연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진리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향해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은 다 한 덩어리로 친구가 됩니다. 왜? 이 세상의 구조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기 마태복음 뒤쪽에 가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돼요.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예수님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둘이 너무 예수님을 맞득지 않게 생각하니까 친구가 돼요. 근데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정치 공학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헤롯은 분봉왕이라도 유대의 지도자예요. 빌라도는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사실상 실세예요. 이 둘이 맞겠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을 못 받고자 할 때 둘은 친구가 돼요. 이건 뭡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빌라도나 헤롯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유명한 질문이 뭐죠?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땅에 먹고 사는 게 그들의 모든 가치관에서는 전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진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연대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뭐라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자,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진리가 궁금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어떤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시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 시험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 뭡니까? 땅의 것으로 시험을 해요. 땅의 것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전부 세 가지 큰 인생을 대변하는 시험을 뭘로
극복하시고 물리치십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부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자, 이들은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근데 질문을 잘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의 질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구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속에 이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물리적으로 위를 쳐다보면 보이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예. 어제도 이게 창밖으로 이게 남산 타워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정말 하늘이 쩡 소리가 날 정도로 맑더라고요. 높고 깨끗한 하늘이 남산을 떠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기 있으면 이 사진기를 좀 멋지게 이렇게 컷을 잡아서 찍고 싶을 정도로 하늘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물리적 하늘, 아니면 마태의 용법 또는 유대인의 개념상 유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이해를 또 다르게 가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도 그런 용례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한 걸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거는 후자입니다. 하늘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보다 아이러니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하늘부터 표적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자기들이 묻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표적 아니에요? 더 큰 표적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연대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적어도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이고 아이러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표적의 실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표적이 자기들 앞에 계신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표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 한번 보십시다. 2절. 2절을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하나의 말놀인데 참 재밌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비유가 가당치도 않지만 언어의 천재 같아요. 보세요. 이들은 지금 고상한 척하고 당신이 진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가 맞다면 뭐 표적을 좀 보여달라. 자기 나름대로는 형이 상학적으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낮췄어요. 물리적인 하늘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다운시켰어요. 레벨을 낮췄어요. 낮출 수밖에 없죠.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는 대답이 일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기.
하면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는 없느냐? 질문을 했지만 사실 원문은 이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구나. 너희가 기상은 보고 분별을 하면서 이 시대를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까막눈을 확정 지어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쓰신 표현 하나가 아주 오묘해요. 이 시대의 표적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라는 말이 원문에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차이를 알죠?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의미 어떤 정해진 결정적인 때를 종말론적으로 말할 때 카이로스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써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암시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종말적인 표적에 대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지금 종말을 가져오시는 이 시대의 표적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종말의 마지막 사인인 나를 보고도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냐. 보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아 그 뜻이에요. 아니 기상은 보면서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이 시대의 마지막 표적인 나를 보면서도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표적의 실체를 보고도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 문맹들아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꺼내놓은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설명을 들어보세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그들을 떠나버리세요.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오. 다 왔어요. 여기에서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는 요나서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 성은 철천지 원수의 나라의 수도예요. 그리고 너무 싫어서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주님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얼른 집어타요. 그 불순종 때문에 바다에 노을이 일어나고 풍랑 속에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바다 속으로 집어던지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갇혀 있습니까? 3일. 3일을 갇혀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뭘까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좀 확대해서 설명한 대목이 앞에 있어요. 12장을 좀 보십시다. 그때에 여기서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같은 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예예 계속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시작.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또 똑같은 본문이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를 말하는가를 좀
유대적 관점에서, 유대적 통념에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악하다. 이 악하다라는 말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상 다음 주쯤 우리 그 부류들을 다시 만날 텐데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후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뭐를 조심하라 그랬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은 어떤 용품입니까? 식품입니까? 영양력을 갖고 있어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요. 발효돼요. 맞죠? 그건 영향력을 얘기해요. 영향력.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누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인간의 근본적인 악을 얘기하고 그 악이 우리 속에 내재되었을 때 거기에서 뿜어나오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죄의 행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단순한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또는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날 때 반드시 나오는 용어적 표현이 있죠. 뭐죠? 이 간음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이탈된 관계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 음행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탈되었을 때 그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총망라해서 이들의 상태는 나무 잎사귀는 정말 열매가 많이 맺히는 풍성한 종교적 상황을 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서 보면 열매가 없어요. 거두어낼 열매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직면했던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랬을 때 요나의 표적은 그럼 뭡니까? 여기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사흘. 우리 다음 절을 볼까요? 요나가 밤낮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사흘의 사건은 장래 오셔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실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죽음과 고난을,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예수님을 위에다 다, 아, 예수님이 아니라 참 요나를 집어삼켜서 위에다 다 녹여서 배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다시 토해냄 속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 속에 담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야,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런 보고도 보지 못하는 문맹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전부 표적이 된 거예요. 심판의 표적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됐어요? 생명의 표적이 된 겁니다.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토임을 받아가지고 니느웨 성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선교한답시고 도착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을 돌아, 그것도 3일이에요. 3일 동안을 돌아다녀야 돼요. 큰 성이에요. 그 당시 이 니느웨의 수도는 굉장한 성이었어요. 이방 나라지만.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이 원수의 국가,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맛듣지 않고 싫어했는지 사흘 돌아다니면서 꼼꼼히 집집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그냥 처산춘 산소 벌초하듯이 휙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선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기가 막힌 딱 한 문장, 그걸 선교라고. 너희들 40일 있다가 다 심판받는다. 이게 끝이에요.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그 얘기 왜 한 거 없어요. 너희들 40일 동안 있다가 여기 심판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 전도 같지도 않고 선교 같지도 않는 요나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왕에서부터 서민은 물론이려니와 짐승들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이 회개는 요나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가서 인간이 수단이 될 뿐이지 인간 때문에 설득이 돼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킬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에 삼켰던 것처럼.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나의 표적의 선언 속에서 우리는 뭘 마지막으로 붙들고 또 한 줄을 버텨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다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 속에는 어떤 의로울 만한 여지나 근거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믿음은 에베소 2장 8,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눈을 만들어주시고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을 갈아 넣어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면은 막 팔도 갈아 끼고 심장도 갈아 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거 못해요? 우린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 속에 전부 이렇게 전멸, 썩은 냄새가 나던 존재들인데, 이거는 우린 자존심상하고 뭐가 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살려내셔서 눈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보여져요. 믿어야. 믿습니까? 믿어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분초도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태도는 이번 특세 주제 시편 70편 5절의 말씀처럼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오니,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내게는 자원이 없습니다. 내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징징거리지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질질 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이끌림을 받을 자가 없고 내 아버지의 손은 마녀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구름 한 조각에도, 일기의 변화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내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밀착되어 있으면 그게 다 보여져요. 일반 은총 속에서 나로 하여금 만나지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겪게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무심히 흘러가는 사건, 시간들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치열하게 주님과 빈틈없이 밀착이 되어서 주님, 이 한 주도 또 어떻게 사나? 그게 아니라 이 한 주도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다 나한테 떼거리로 맞짱을 뜨자고 덤벼들어도 저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언어의 유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의 선포와 고백의 차원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현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이다. 이번 특세 주제예요. 특세 주제. 하나님이 현실이다. 이게 말만, 구호만, 선포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현실이 되는데 뭐 내게 있고 없고 내가 좀 망신을 당하고 한다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맞아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3주간 진행되는 특세는 여러분 생애에 저 왜 하나님은 현실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워밍업을 해야 돼요. 워밍업. 예? 본격적인 6월 7일부터의 특세를 앞두고 두 주간 동안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스트레칭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칭 안 하고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근육 파열되고 인대 끊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것도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기는데 꼭 뜨문뜨문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번 나왔다가 뜨끔 보면 인대 끊어지고 그래요. 근육 파열되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는 길을 내야 돼요. 길을. 새벽에 새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번 여러분들의 21년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특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을 현실로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